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밖에 나갈 때는. 자, 오늘은 기본 강의 진도 맞추는 날이네요. 295쪽. 소득세 295쪽. 자, 세법은 뭐 중심으로 공부한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295쪽. 자, 일단은 소득세다. 이 소득은 누구 소득이다? 개인. 개인 소득. 그래서 개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잖아요. 법인이 벌었을 때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법인세. 그럼 법인세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295쪽. 네번 지금 가르쳐 주네요. 찾았어요? 근데 그쪽은 이상한 데 피고 있네요, 지금. 같이 앉아요. 못 찾으면. 예, 못 찾을 수도 있어. 예,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요. 295쪽. 지금 다섯 번 읽었어요. 간신히 찾았구나. 다행이에요. 늦게 가도 돼요. 자, 그럼 개인소득이다. 그럼 소득세는 몇년 단위로 과세한다? 1년 단위.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1년 단위. 그래서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 단위로 과세한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이 없지만 회사 다니는 분은 연말정산하죠? 1년 단위로 연말정산하는 거예요. 12월 말 시점으로. 그럼 기초가 뭐다?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끝나는 때 뭐다? 성립한다. 기초예요. 그래서 12월 말일 날 세액 계산을 출발하죠? 출발하는 시점. 무슨 시기라고 얘기한다? 성립 시기. 완전 기초예요. 그럼 12월 말일이 되면 세액 계산을 출발해서 벌었으면 언제 세금을 낸다? 다음 해. 다음 해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스스로 알아서 뭐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이렇게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신고라고 얘기한다? 확정 신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겪어봤죠? 5월 달 되면은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하는 달이라고. 상식이야. 자, 그럼 일단은 295쪽. 자, 소득의 구분. 자, 박스 나와 있죠? 그래서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8개. 소득의 종류는 8개, 8개. 8개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무슨 소득이다? 이자 소득.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그리고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뭐다? 사업해서 벌었으면 사업소득.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잡다한 뭐다? 기타소득. 요렇게 여섯 개.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면 무슨 소득이다? 퇴직소득.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이렇게 여덟 가지 소득의 구분이 있어요. 열거된 거. 그럼 우리는 이배사근연기 요거죠? 이 얘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요렇게. 그래서 갑돌이가 임대에서 사업소득이 있죠?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받으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오른쪽 종합과세라고 나와 있죠? 왜 합산할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합산하는 이유는 종합과세한다는 얘기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왜 합산할까요? 법에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누진세율. 그래야 공평하죠?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로 곱하고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뭘로 돼 있다?
누진세율로 돼 있다. 합산하는 이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과로가 뭐가 있다? 임대한다. 임대업. 사업이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런다? 매매업. 사업이죠. 그리고 건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거다. 다 업, 업, 업은 사업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다음 코스에서 배울 게 뭐다? 임대업입니다. 요건 가끔 출제된다. 자, 그 다음 퇴직금을 받으면 따로 무슨 세금을 낸다? 퇴직소득세. 양도하고 소득이 생기면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열거된 거는 8개인데 납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축소가 된다? 세 가지.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하면 몇 가지를 얘기한다? 줄여서 세 가지.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퇴직금은 관련이 없고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되겠죠? 이 두 녀석은 뭐다?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잖아요. 그 위쪽은 뭐다? 대체적으로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를 묶어놓은 거예요. 합산한다. 자, 퇴직금을 20년 만에 받았다. 부동산을 8년 만에 팔았다. 이거는 뭐다? 발생 빈도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부동산을 팔아먹었을 때는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8년 만에 땅 팔았다. 일시적으로 생긴 거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불유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별도로 불유과세한다? 양도세 따로. 왜 합산을 안 할까요? 왜 합산을 안 할까요? 누진세율이죠. 이거를 합산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양도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무슨 세율도 같이 쓴다? 비례세율도 같이 써. 양도세는 뭐 40%, 50%, 70% 이런 거를 위에다가 합산하면 안 되죠? 양도세만 따로 과세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럼 퇴직금도 어쩌다 한번 받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퇴직하면 한 2, 3년 놀잖아. 4년째부터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맨날 붙어서 삼식이 되는 거야.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주 지겨운 거야. 여성들은 밖으로 나 돌아다니지? 남자는 집구석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요. 구박하지 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천덕꾸러기잖아. 정년퇴직해서 3년은 봐줘. 4년 되니까 어머니가 전화와. 네 아빠는 왜 일도 안 하냐?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갖다 줬잖아. 자, 핵심 체크 밑에. 자, 합산. 자, 합산은 왜 합산하는 거다? 반복적, 계속적. 그래서 여섯 개를 합산해서 무슨 세금으로 납부한다? 종합소득세.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야. 분류. 분류라, 분류. 자, 일시적, 우발적. 그래서 종합소득과는 분류하여 소득별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따로따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정리, 분리. 분리잖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다. 이거를 은행에서 뭐합니까? 원천징수하는 거야. 세금을 떼고 준다고요. 세금을 떼고 줘. 그래서 세금을 떼고 준다. 그럼 세금을 저 은행에서 걷어가지고 세무서로 보내주겠죠? 그럼 따로 일정 금액이 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천 징수함으로써 납세할 의무가 종료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분류와 분리. 글씨가 틀려요. 그래서 분리는 뭐다? 원천 징수한다. 세금 떼고 주는 거지? 그럼 신고 납부가 끝난 거야. 이런 거를
분리.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뭐다? 분류과세를 합니다. 자, 용어 정리됐어요?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고. 자, 298쪽 보자고요. 298쪽 4번 용어, 과세기간. 298쪽 과세기간은 몇 년이다? 1년. 그럼 모든 세금은 뭐다? 과세표준이 결정돼야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잖아. 그럼 첫 번째 줄, 과세표준 계산시 뭐다? 기초가 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 그래서 이거를 과세기간이다. 소득세는 원칙이 몇 년이다? 박스에 1년. 1년 단위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하면 언제까지 세금을 계산한다? 사망일까지. 출국하면 출국일, 이럴 때는 12월 말 안 써요. 땅으로 잠수 타거나 하늘로 날아갔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12월 말을 안 쓴다. 죽으면 죽은 날까지. 날아가면 하늘로 날아가면 출국한 날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과세관할은 누구야? 세무서장. 세무서장. 어디 세무서장이다? 위에 저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걷어가는 거예요. 국세니까. 항상 국세는 원칙이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덩어리가 큰 거는 국세청장.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그리고 4번도 똑같잖아. 꼭대기. 자, 꼭대기. 양저소득세는 스스로 받아 신고하고 납부하죠.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하거나 부당 엉터리로 신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 정도만 알아요. 자, 총론 파트에서 딱 두 가지예요. 칠판 봐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세액 계산을 출발해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를 합산하면 이거는 공산당이에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양도세는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시험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이론적인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뭘로 들어간다? 양도소득세로 들어간다고요. 몇 페이지? 317쪽. 317쪽. 자,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구체적으로 뭐다? 양도소득세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열거된 거.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부동산 등을 개인이 내는 거다. 개인.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어졌어요? 자, 7년 전에 땅을 1억에 샀어. 오늘 8억에 팔았다. 얼마 남았다? 7억. 이거 불로소득이지? 투기꾼으로 보는 거야, 법은. 그래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317쪽. 그래서 까만 것만 알면 돼. 횟수. 횟수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고 팔면 매매업자가 돼서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까만 거. 사업소득이죠? 그러나 양도소득은 어떻게 한다? 분류하여 과세한다. 따로. 자, 그 다음 양도세 특징.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다. 등기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해요.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양도했다. 당연히 과세해죠. 그래서 항상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그리고 2번, 이전나대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죠. 무슨 이전이다? 유상이전. 그리고 3번은 사업성이 없다. 없다. 사업성이 있으면 매매업, 사업소득으로 바뀌어요. 사업성이 없다. 일시적, 비반복적. 그리고 4번은 별 딱 붙여. 요걸 알아야지.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분리하면 틀려요. 자, 그럼 4번 이제 팔아야죠. 어떤 거를 팔아야 돼? 열거된 거. 열거된 거를 팔아야 돼요. 열거된 자산을 양도. 그래서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취득세는 열거된 게 몇 개예요? 취득세는 열거된 거를 취득할 때 과세해야죠. 몇 개? 취득세 14개. 재산세는 몇 개? 5개. 토건주, 선항 다 까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뭐다? 한 장짜리를 기본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양도세 318페이지로 들어갑니다. 318페이지.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나왔죠? 어떤 애를 팔았을 때 과세할 대상이 될 것인가? 무슨 주의? 열거주의. 딱 몇 개다? 6개네, 그죠? 토지, 건물을 박스 딱 별 붙여. 부동산. 그 다음 2번은 뭐다? 개정법이에요. 이거 개정법 2번. 2번 개정법 적으라고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이축권이 개정법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축권이 뭐다? 이축권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잖아. 여기에 주택이 있었어. 또는 상가도 똑같아. 그럼 공익사업을 한다고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 되게 멸실되잖아. 멸실되죠? 공익사업을 통해서 멸실돼. 그럼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다른 이렇게 주택을 옮겨 짓는 거,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축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주택이 공익 사업으로 멸실되어 그럼 허가를 받고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옮겨 짓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이축권이다. 이축권이야, 이축권. 그래서 이 애를 팔 때도 올해부터는 뭐를 한다?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뭐와 함께 팔아야 된다? 부동산과 함께. 그럼 옮겨 지으면 집이 다시 생기지? 이게 2억짜리야. 그럼 이제 그대로 파나요? 권리금 챙기잖아. 권리금을 5천 챙겼다. 이 5천이 뭐다? 이축권이야. 이축권이 뭐라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그럼 옮겨 지으면서 이제 팔아먹죠?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 부동산과 함께. 반드시 함께가 들어가야 돼요. 이축권. 함께. 자, 그 다음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기타 자산. 5번은 주식, 6번은 뭐가 있다? 파생상품 등. 자, 첫 번째 뭐다? 부동산. 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그래서 세법은 항상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등기등록을 안 따진다.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알아들었어요? 실질이 부동산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그래서 실질로 따지니까 똑같아. 무슨 토지를 말한다? 사실상 토지. 자, 그 다음 2번은 건물. 자, 건물 나와 있죠? 건물 쭉 나와 있잖아. 그래서 건물 팔 때는 뭐도 같이 끼워서 파는 거야? 시설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구축물. 자, 여기 보세요. 학원 건물 팔 때 뭐를 끼워서 팔아? 엘리베이터. 같이 끼워서 팔지? 그래서 시설물도 어떻게 한다? 포함. 그리고 오른쪽 무허가.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한다. 실질로 따지니까. 그래서 세법은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고로 무허가 건물도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
그리고 양과로 3번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뭐다? 3번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양과로 3번은 기타 자산이라고 적어줘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건축물이죠? 공익사업이 들어가잖아. 그럼 철거되잖아. 그럼 철거됐다. 그럼 허가를 받아 이축행위. 옮겨 짓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옮겨 짓는 것. 그래서 어떻게 팔았을 때 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축권이에요. 그럼 이축권은 뭐다? 결국 권리금 받은 거야. 그래서 이축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팔면서 권리금을 챙겼다. 그래서 권리금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양과로 3번은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자산. 포인트가 함께해, 함께해. 이거 주택가격이 2억이야. 권리금이 5천이야. 이거 팔면서 5천을 챙겨야 돼요. 함께 구분하면 기타 자산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이번에는 뭐를 팔았다? 권리를 팔았다. 투기 목적.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래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을 내가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지전, 임의.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 취득 권리는 수없이 많죠? 근데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첫 번째 이용 권리는 뭐다? 지상권. 그 다음 뭐가 있다? 전세권. 이해를 우리는 무슨 물권이라 그런다? 용익물권. 그래서 물권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고요? 등기등록 안 따진다. 그럼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잖아. 여기에 뭐가 빠져?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권은 왜 대상이 아니다? 토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땅과 분리해서 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빠진다. 두 가지만. 항상 무슨 과세 원칙이다? 실질. 등기등록 안 따진다. 세법은 실질이 이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하나가 있다? 임차권.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다? 채권이잖아. 임대차 계약. 원래 물권이 대상이에요.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원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대상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등기된. 그럼 물권 화가 돼서 양도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양도세에서 등기를 따지는 것은 임차권밖에 없어요. 채권이니까 물권처럼 만들어야죠. 그럼 어떻게 된다? 등기된. 그럼 물권처럼 돼서 양도세 대상으로 바뀐다. 딱 별 붙여요. 등기된. 그럼 등기 안 된 거는 채권이므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취득권리. 자,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분양권. 당첨됐잖아. 그럼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거를 뭐다? 아파트가 되기 전에 전매한 거야. 그래서 취득권리는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파는 거죠? 전매, 투기 목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분양권 전매에서 수없이 공무원들이 돈 벌었어요. 막 피가 1억 붙고 2억 붙었잖아요. 그죠? 세종시민도 일부는 돈 수없이 벌었어요. 분양권 전매하면서. 좀 벌으셨나요? 생각이 없어? 좀 생각하면서 좀 살아요, 인생을. 참 이쪽은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막 구박하잖아, 어떨 때는. 그래도 이렇게 성격이 좋아야 중개업을 잘할 수 있어. 인생 살다 보면 승질 날 때 많아요.
다 승질 부릴 수 없잖아. 참고 다니잖아. 성격이 좋다고. 분양권. 자, 그 다음 옆에는 뭐가 있다? 조합원 입주권. 이거는 뭐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공통사항은 뭐다? 둘 다 아파트 취득 권리야. 전에 팔았다. 그럼 우리는 세법은 뭐만 알면 돼? 주택수 따질 때.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두 개 이상 갖고 있으면 투기꾼으로 봐요. 그래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세금 계산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따질 때 원래 집이었으니까 포함한다. 주택수 따질 때, 세금 계산할 때. 그러나 대출 받을 때는 둘 다 포함해요. 대출은 세법이 아니라고요. 그럼 아파트 하나 있어. 분양권 하나 있어. 세금은 주택수가 몇 개야? 하나. 아파트 하나 있고 입주권 하나 있으면 두 채 이렇게.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세금 계산할 때.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채권, 채권이잖아.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상환. 그럼 이거는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지?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잖아. 전에 팔았다. 가운데 상환, 상환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며칠 굳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뭐만 지급? 계약금만 지급. 계약금 지급. 그럼 중도금, 잔금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 자, 그 다음 주택 청약 예금 총당도 똑같아. 예금 통장은 당첨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거를 팔아먹은 거야, 통장을. 그래서 세법은 적법, 불법 안 따져요. 불입 금액이 500이야. 근데 중개업자가 2000 준대. 홀라당 팔아먹지? 법에 열거돼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 공유 수면 매립 허가권. 나중에 땅 되는 거지? 땅 되기 전에 팔아먹었다. 자, 여기 이 애들은 공통이 뭐다? 먼장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취득 전에 팔았다. 두 글자로 뭐다? 전매. 자,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개. 지전 임의가 있어요. 그럼 지상권이잖아. 1번은 알 필요 없어. 민법 용어. 그럼 두꺼운 거. 2번. 세법은 뭐다?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하면 과세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실질과세 원칙. 그래서 실질이 지상권이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등기등록 불문한다. 자, 그 다음 전세권. 자, 1번은 알 필요 없다. 2번 전세권. 역시 똑같죠? 실질과세 원칙. 자, 전세권 양도.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전세금액이 1억이야. 1억을 투입했지? 누가 1억 5천 준대. 팔래. 그럼 얼마 남았어? 5천은 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이에요. 법에 열거됐다 이거지. 실질은 대부분 안 내죠. 그죠? 법에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5천 더 받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람은 지정신이 아니야. 자, 넘어가고. 법에 열거돼 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약간 지정신이 아닐 때도 있죠? 아, 사람이 너무 정신 차리고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꼭대기. 320페이지. 임차권, 채권이므로 바로 뭐가 된다? 등기된. 그러니까 세법은 2번만 알면 돼요. 채권이잖아. 그럼 물건처럼 만들려면 뭐 해야 돼? 등기를 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 동의하에 양도할 수 있다. 등기된.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취득권리는 아까 다 설명했어요. 취득권리 아까 설명했잖아. 설명했죠? 자, 2번만 주의하면 돼. 채권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야 돼? 상환, 상환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럼 국민주택채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에 금전받는 거는 취득권리가 아니에요. 상환 상환. 자, 그 다음 3번에 기타자산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세 번째는 무슨 자산이다? 기타자산이네. 왜 기타자산이에요? 자,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기타자산이죠?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타자산.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지만 이익이 커. 부동산을 뭐다?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기타자산을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기타자산은 뭐가 있다? 1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사업용 고정자산. 이게 이번에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거를 고쳐야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다? 이거를 용어가 바뀌었어요.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이거를 고쳐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고정자산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어요. 사업에 사용하는 첫 번째 줄 밑줄 그으면 되잖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게 고정자산이었어요. 올해부터는 어떤 용어를 쓴다?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다. 고정자산을 지우라고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함께, 포인트는 함께 양도하는 뭐다? 영업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학원 건물이야. 학원 건물. 학원 건물을 작년까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움직일 수가 없지? 그럼 올해 용어가 뭘로 바뀌었다? 사업에 사용하는 뭐다? 토지 건물. 즉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잖아. 이거를 100억에 팔어. 100억에 팔어. 팔면서 뭐를 챙긴다? 권리금을 챙긴다. 권리금을 10억 받았어. 그럼 권리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법용어로 영업권. 반드시 어떻게 팔아야 돼? 함께. 함께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함께. 그럼 전체 얼마 받은 거야? 110만 원. 110만 원. 그럼 100만 원은 뭘로 세금을 계산한다? 토지 건물. 그럼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지? 부동산 팔 때 생겼잖아.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권리금 영업권은 무슨 자산으로 과세한다? 기타 자산. 중요한 거는 함께야, 함께.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까만 거.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기지?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기면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결국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따로 권리금만 챙기면. 자, 그 다음 밑에 2번 만들어. 자, 1번. 자, 하나 만들어요. 밑에다가 토지 건물과 함께. 똑같잖아. 함께. 함께 양도하는. 이번에는 뭐가 나와? 이축권. 이축권이야, 이축권. 만들라고요. 그래서 기타 자산에 들어간다. 반드시 함께 팔아야 돼, 함께. 그럼 이축권은 뭐다? 즉 권리금을 받았다는 얘기야. 이축권이 뭐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그럼 권리가 이축권이다. 권리금을 챙겼다는 거지? 뭐 팔면서? 부동산 팔면서 함께. 그럼 이축권, 권리금이잖아 이것도. 그럼 부동산과 관련이 있지? 그래서 1번, 2번 공통은 뭐다? 함께 영업권, 함께 이축권. 따로 가면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기타소득. 그래서 1번
함께 영업권. 그 다음 적어야 돼요. 함께 이축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세 글자로보다 이축권. 자, 그 다음 올라가자고요. 특정 실물 이용권, 회원권, 주식. 자, 이것도 뭐다? 유리한 조건, 배타적. 첫 번째 밑줄 그거,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까만 게 뭐가 있다? 골프 회원권. 하나만 밑줄 그어요. 골프 회원권을 팔았네. 그럼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어떻게? 골프장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골프장을 타인보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럼 골프장이란 부동산과 관련이 있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그럼 2번 주식이야. 주식도 어떤 용어가 붙으면?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이거를 무슨 권이라 그래? 주주회원권. 그럼 주식을 갖고 있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좌우간 기타 자산이다. 1번 배타적. 유리한 조건. 주식도 포함해요. 어떤 조건이 붙으면 유리한 조건 배타적.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자, 여기까지. 3번 4번은 출제된 적이 없음.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읽어보면 돼요. 322쪽.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 주식. 지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세법은 주식을 크게 어떻게 나눈다? 1번, 상장주식. 오른쪽 2번, 비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이에요. 근데 박스별 딱 붙여봐. 자, 주식을 어디에 팔았어? 시장에서 팔았어요. 우리랑 관련이 있잖아.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한다고요. 그러나 장외거래부는 뭐다? 지분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세를 내야 돼요.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사고 팔아? 시장에서.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어차피 잃어버리지? 대주주만 과세한다. 그러나 장외거래, 시장 밖에서 팔 때는 모든 주주가 과세한다. 이거 상식이야. 시장에서 팔 때는 뭐다? 대주주만.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박스하고 있잖아. 오른쪽 벌써 넘어갔잖아 지금. 오른쪽. 찾았어요? 그래서 주식. 그래서 주식은 조심해야죠. 그죠?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소액주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 때는 대주주만 과세해요. 그러나 시장 밖에서 팔 때는 장외거래분 다 과세하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손해나면 승질나서 이제 어디에 출자한다? 이제 파생상품 등에 출자를 합니다. 이거는 더 위험한 거죠?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 어디에 투자한다?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는 거야.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는 것을 파생상품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2번과 파생상품은, 4번과 5번은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 제목만 알면 돼요. 제목만 알면 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줄이면 몇 개다? 5개.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뭐다? 주식. 그리고 뭐다? 파생상품. 약자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봐요. 부부, 주, 기고, 파. 파생상품. 왜 부부를 죽이고 파? 주식 투자해서 졸딱 망한 거야. 대출 빚만 남아. 양도세 대상은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전체가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느낌으로. 그럼 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까지는 지금부터 잘 들어요. 몇 호 자산이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2호 자산.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1호자산은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2호자산. 파생상품도 몇 호자산이다. 3호. 이렇게 부부 죽이고 팔을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된다고요. 기타 자산은 부동산 다 관련이 있잖아. 1호자산이에요. 주식과 파생상품은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죠. 2호, 3호. 왜 이렇게 나눌까요? 여기 봐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더하기 빼기 통산해야 돼. 합산.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통산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할 때는 다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3호끼리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공제는 얼마 받아요?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 얼마 받아? 250. 그래서 1호 소득에서 250, 2호 소득에서 250, 3호 소득에서 250. 구분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를 알아라?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다.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2호, 3호로 간다. 그래서 양도세를 하려면 이 부부 죽이고 파 딱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세 가지예요. 칠판 보라고요. 임차권은 등기된 거. 그 다음 영업권은 함께 팔아야 돼요. 이축권도 함께 팔아야 돼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잖아. 함께 팔아야. 함께 별도로 팔면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324페이지 딱 정리돼서 나왔잖아요. 324. 자, 양도세 1번 토지 건물. 자, 이축권이 일로 들어가는 게, 이축권이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자산이 들어가요. 이축권은 이축권을 밑으로 내려야 돼요. 자, 영업권 옆에 이축권도 함께. 알아들었나요? 아,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 권리, 지전임이 3개, 취득 권리가 수없이 많고, 그 다음 기타 자산 원래 4개잖아. 4개. 그 1번, 2번. 자, 1번 옆에 뭐가 붙어?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그 다음 고정자산이 용어가 바뀌었죠? 고정자산이 용어가 뭘로 바뀌었어? 부동산과, 부동산을 뭐다? 사용하는. 사업용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고정자산이 없어졌다고요? 뭘로 용어가 바뀌었다고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사업용. 자, 그래. 2호, 3호 딱 구분됐죠? 그럼 1호까지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입니다. 자, 자, 숨 돌리고 한번 가자고.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1번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등기된, 그리고 지상권과 전세권은 실질로 따지죠. 자, 그 다음
3번 주식을 어디에서 팔?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팔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 안 해요. 자, 분양권은 취득권리죠? 대상. 그리고 영업권은 반드시 뭐다? 함께 구분하면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뭐가 결정됐다? 과세할 대상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팔아야 되죠? 이거를 팔아야 된다. 양도해야 돼. 그래야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그럼 양도에 뭐를 알아야 된다? 청이. 자동차를 팔면은 양도가 아니에요. 열거된 거. 그럼 꼭대기. 자, 똑같잖아.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전은 이전인데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유상으로 사실상이죠. 시험은 어떻게 나와? 무상.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려요. 관계없이.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왜 틀려? 다 미등기 전매하죠. 그죠? 세금이 없잖아. 관계없이.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양도. 행위로 보는 것.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매도. 매매의 일부이죠. 그럼 매도하면 뭐를 받고 넘기는 거다? 금전이란 대가. 금전이란 대가. 그리고 매매 속에는 까만 거 뭐도 들어간다? 공경매. 대금 분할 지금 할부 다 돈 받고 넘기는 거요. 공경매도 돈을 받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돈을 받는 거요. 경매로 넘겼다. 그럼 돈 받고 파는 거요. 자, 그래서 그림 보면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얼마 받았어? 10억. 그럼 10억이 양도가액이죠. 그럼 옛날에 매도자는 얼마에 취득해서? 8억. 그럼 얼마 남았어? 2억. 2억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네요.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다? 매도자. 그럼 매수자는 무슨 세금 낸다? 취득세. 이렇게 넘어가죠. 조환. 자, 취득세에서 다 배운 거야. 교환은 뭐를 받는 거야? 물건이란 대가를. 포인트는 뭐다? 양측에게 과세합니다. 쌍방에게. 교환. 자, 넘어가죠. 자, 꼭대기 까만 거. 쌍방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 교환. 326페이지.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갑과 을은 부동산을 교환한 거예요. 교환 가치가 12억이다. 그럼 서로 양도가액이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한 거예요. 그럼 갑은 취득가액이 5억이야. 그럼 얼마 남았어? 7억 갖고 계산이 들어간다. 자, 을은 취득가액이 얼마야? 8억. 그럼 얼마 남았어? 4억. 그리고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그럼 이전 받는 거 12억짜리 받았지? 등기차야잖아. 취득세 납부. 그래서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12억에 대해서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 이제 등기차야지? 내 걸로 만들 때 취득세 납부. 그래서 포인트는 쌍방 모두에게. 거긴 양도만 적혀있죠? 뭐도 발생한다? 취득세도 과세한다. 그래도 교환하면은 세금을 두 번 내야 돼요.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계산. 이전 받는 거는 취득세 납부. 자, 그 다음 다 취득세에서 배운 거야. 현물 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야? 주식이란 대가를 받는 거지. 또는 지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현물 출자. 주식을 받으니까 무슨 이전으로 본다? 1번 유상 이전으로 보아. 즉 양도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박스 봐. 자, 박스 출자자가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했죠. 토지 건물을 출자해서 얼마를 받은 거야? 주식을 15억.
15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출자자는 개인이잖아. 개인은 취득가액이 10억. 그럼 얼마 남았어? 5억 갖고 양도세. 그리고 법인이나 조합은 등기쳐야지 무슨 세금을 내? 취득세. 현물 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현물로 출자한 거예요. 뭐를 받았다? 지분 또는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양도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인간이면. 인간이면 되잖아. 현금, 금전 받고 물건 받고 주식이란 대가를 받고. 자, 그 다음 수용 꼭대기. 자, 강제적으로 뺏어가더라도 수용은 왜 양도다? 까만 거.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 받지? 보상금을 50억 받으면 50억이 양도가액이에요. 유상 이전. 양도다. 당연히 수용당에도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무슨 변제다? 대물변제는 별 하나 딱 붙여요. 대물변제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겁니다. 대물변제.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한다고요?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대물변제. 그럼 5번 채무변제에 대한 유상이전 양도입니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으면 채무가 변제되죠? 변제되는 부분은 유상이전 양도로 본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대물변제는 어떻게 봐?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아.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지인에게 돈을 계속 빌려 부동산 슬며시 이전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원인이 대물변제면 항상 보다 부동산 팔고 갚았다. 팔아서 갚으나 직접 갚으나 똑같다. 그래서 대물변제 그림 나왔잖아. 채무자 입장이에요. 얼마 빌려왔어? 10억. 10억 빌려왔잖아. 10억 화살표. 그러면 대물변제했죠? 10억짜리 부동산을 줬잖아요. 그럼 과거에 얼마의 취득이야? 7억. 그럼 양도세는 얼마 남았어? 3억. 그래서 법은 어떻게 본다? 10억을 부동산을 얼마에 판 걸로 봐? 10억에 판 거. 그 채무자가 10억 받았잖아. 10억 받았지? 그래서 대물변제는 부동산을 10억 받고 판 걸로 봐요. 그래서 채무자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자, 근데 대물변제는 누구 입장이야? 그림 보고 있어요?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10억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위에 알아야 될 거는 위자료가 나왔다. 이혼하잖아. I love 하다가 이혼해. 그럼 위자료를 줄 수 있지? 박스. 위자료. 위자료의 좌우간. 위자료가 위자료를 누가 주는 거야? 채무자가. 위자료는 채무잖아. 이혼하면서. 그럼 위자료는 원래 뭘로 줘야 돼? 금전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뭘로 준 거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거요. 그럼 법은 어떻게 본다?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보는 거예요. 팔아서 주나 직접 주나 똑같다 이거지. 그럼 등기 원인이 위자료 일단은 사람을 여러 번 죽이는 거지? 위자료는 누가 주는 거야? 누가 줘? 위자료 누가 줘? 귀책 사유가 있는 자. 처음 들어봐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주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줘. 대물변제가 되는 거예요. 팔고 줬다. 자, 이거와 우리가 정리할 거는 뭐다? 재산분할. 옆에 살짝 적어요. 이혼. 이거는 양도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네 번씩 출제됐네요. 위자료는 대물변제 팔고 줬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의 뭐다?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언제나 많이 출제되는 거.
부담부 증여. 딱 별 붙여요. 취득세에서 다 했어. 부담부 증여. 갑돌이 을돌이 증여합니다. 자, 일단은 넘겨보세요. 하나. 그림은 볼 필요 없고요. 어지러우니까. 자,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죠. 어떻게?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래서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받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뭐를 부담부 증여하느냐? 상가. 100억짜리. 100억짜리를 증여합니다. 이렇게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 맞아. 50%가 세금이야. 50억.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면 전체적인 세금은 보편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증여자는 뭐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 30억을 받습니다. 30억. 그럼 이 얘기는 뭐다?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다? 부담을 주면서 부담부. 됐죠? 그럼 갑과 을은 어떤 사이다? 세컨드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야. 그럼 이 대출금 30억 누구 명의로 받았어? 갑 명의로. 그럼 이거를 인수해야지? 채무를 인수합니다.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은행 가서 갑 명의를 을로 바뀌는 거야. 그럼 둘이 갈 때는 어떻게 가? 어떻게 간다고? 다 가르쳤잖아 내가. 손잡고 가, 일렬로 가. 세컨드라 그랬잖아. 손잡고 가지. 아니 여자분들은 촉이 이렇게 있나 봐. 식당 딱 가면 부부인지 아닌지 알아요? 저게 안 돼요. 남자는 그런 게 의식이 없어. 여자분들은 금방 안 돼. 부부인지 아는지. 이따 좀 가르쳐줘 좀.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런 건 잘 알아. 공부 잘해야 돼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 손잡고 가서 사인 받았지? 그럼 부담부 증여야.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얘는 100억 받잖아. 얼마를 갚아야 돼? 얼마? 30억을 갚아야지. 빼고 30억. 그럼 얼마야? 70억. 그럼 양도세에서는 요 부분이야.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이거는 공짜잖아. 뭐? 증여로 봐서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럼 이해는 30억에 대해서 뭘로 들어간다? 양도세. 그래서 100억이 30억과 70억으로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30억은 양도로 본다. 70억은 증여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100억 중에 30억은 양도세 계산하라. 왜? 100억짜리 주고 30억 받았지? 은행으로부터 받았잖아. 그래도 100억 중에 30억은 양도세 계산. 100억 중에 70억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계산. 그래서 이 양도세 세율은 일반적인 게 몇 프로야? 6에서 40이야. 증여세는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가? 50.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6%짜리다. 그러면 이게 덜 나오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세금은 덜 나온다. 그래서 딱 답이 뭐다? 딱 답이 뭐야? 부담부 증여잖아. 딱 답이. 부담 많은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만. 그럼 나머지를 물어보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부담부 증여 딱 성금인데 돼. 그럼 양도로 보는 거는 뭐다? 채무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예요. 328. 자, 까만 거. 채무액을 물어보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걸로 본다. 양도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걸로 보아. 줄여서 뭐라? 양도로 본다. 그럼 증여자에게 양도세. 그러나 채무 위에 나머지는 공짜지?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뭘로 본다? 증여. 그래서 수증자에게 증여세.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 여기 봐요.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2번.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일어나지? 그럼 여기 봐. 상식. 가족 간의 증여는 대가가 없다. 30억도 증여자가 뒤에서 갚아주더라 이거지. 가족이 등장하면 대가가 없어요.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중요한 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원칙이 양도로 안 본다. 가족이 등장하면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이 뭐야? 추정. 증여세, 과세, 추정이야. 그럼 추정이란 뜻은 반증을 제시해야지. 증명하거나 입증하잖아. 채무를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양도로 바뀌고 나머지는 뭐다? 증여로 바뀌고 이렇게 똑같이 돼. 입증, 증명. 그래서 나왔잖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는 뜻이에요. 인정, 입증했다는 거야.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가족이 아닌 세컨드는 무조건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무조건 증여예요. 그럼 가족이 등장하면 대가가 없다. 100억을 어떻게 한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 양도로 안 본다. 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는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안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세금 계산이 들어가지?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양도로 안 보니까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여기 봐요. 부담부 증여만 알면 딱 되잖아. 첫 번째는. 잘 봐봐. 이거 딱 나누면 답이잖아.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여기 봐. 자, 가족에게 등장하면 양도가 아니라 전체 뭐다? 증여, 추정. 양도로 안 봐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